싱어송라이터 조예라고 합니다. 제가 오픈마이크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을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름 조예라는 활동명을 그만 쓰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픈마이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 활동명을 임시로 정했었는데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제가 쓰는 활동명을 먼저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하다가 아직 변경을 못해서 오늘까지는 조예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. 슬프네요. 슬퍼요. 저는 오늘 자작곡 세 곡 들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목이 깁스웩이에요. 왜 깁스웩이냐면 제가 깁스를 너무 풀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큰 병 걸린 적은 없는데 잔병 치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깁스를 한 1년에 한 번은 꼭 했어요. 깁스를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화상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에 이렇게 금이 간다던가 그래서 아 나 이제 그만 이렇게 병원 가고 싶은데 도대체 이제 막 깁스 같은 거 언제 푸나 이제 언제 안 하나 그래가지고 스스로에게 너무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쓴 곡이고요. 들려드릴게요. 대목골창인데 파열 타박상 근육통염 좌이 믿었던 손가락마저 뼈에 두 번이나 금 같아 6살부터 1년 맞아 주기적으로 찾아오니까 이제 병원만 열어줘 환자 왔어요. 환자 내가 그래서 저번에 주사 맞으라 그랬잖아. 비가 돼 휘청돼 조금도 더 털려가는데 정말 대체 깁스 언제 빼 정원이라는 곡인데요. 누구 좋아한다고 할 때 막 심장이 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 심장을 사람의 비유를 해서 뭔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심장이 술래잡기 한다고 표현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린 곡이고요. 잘 들어주세요. 나의 기나긴 겨울에 쉽게 찾아오지 않던 너의 따뜻한 향기가 내게 살며시 다가와
시절에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너의 바람은 말도 없이 내게서 사라져가 너의 심장과 술래 잡기래 너의 심장과 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는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약간 달라질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쓴 곡인데요. 약간 초심으로 이 곡을 쓰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쓴 곡이고 약간 욕심을 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쓴 곡이어서 제목은 무소유예요. 저는 저희 아빠가 지어줬어요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조예였고요. 이게 활동명이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좀 페이지나 약간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정 같은 거는 이제 부득이하게 못 알려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인연이라면 어디서 만나게 되겠죠. 그래서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 곡을 하고 이제 다음 분께 순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. 간절했던 그때로 돌아.
나.